저는 사실 좀 놀랐던 거는 들어갈 때는 별거 없을 거야 하고 하는데 계단으로 내려갔더니 되게 깊은 썬큰되어 있는 숨겨진 스페이스가 있었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두바이 전체 도시는 거의 디즈니 월드 같다는 생각을 해. 테마파크에 그냥 도시 전체가 아무런 컨텍스트 없이 그냥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곳이니까. 2020년 두바이 엑스포 장소에 왔습니다. 2020년이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참 정신 없을 때였기 때문에 준비를 되게 많이 했겠지만은 되게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그 전에 상하이 엑스포가 너무 성대하게 치러졌던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상대적으로 이태리도 그렇고 두바이도 그렇고 그렇게 관심을 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 근처에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만 보면 그냥 가든 파이브인데. 우리 먹을까? 이거 먹어도 될까? 이렇게 손님이 온 지 한 일주일 된 거 아니야? Excuse me. Hello. Hi, can I have this, the pound cake? Ah. 제가 좀 자를 테니까 좀 드세요, 이거 좀. 어? 손님보다 택시가 더 많지. 근데 진짜 그게 정말 모든 공간이 정말 사람이 중요한 거야. 이게 똑같은 공간이라도. 여기 무슨 오아시스야. 야, 진짜 밤에 산책하기 진짜 좋은 데다. 시원하고. 근데 음악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저거. 지금 한 20분째 지금 똑같은 음악을 지금 거의 무한반복으로 정말. 아하. 이거는 되게 스마트한 것 같아. 공간적으로 평지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플라자는 이렇게 약간 얼기설기하게 바람이 잘 통하는 판테온처럼 만든 거잖아요. 가운데 구멍 뻥 뚫려서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고 차가운 공기도 밑으로 들어오게 하고, 대부분의 이 오아시스도 그렇고 아까 보셨던 플라자도 그렇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은 다 썬큰 시켰어요. 밑으로 내려가지고 한 층 정도 밑에 내려왔잖아요. 아이레벨에서 봤을 때 광장을 걷는 사람들이 이 구조체가 더 위로 많이 안 올라오게 만든 거죠. 바깥에서 들어올 때에는 우리는 이 안에 이렇게 높은 벽천이 흐르는 거를 기대하지 않고 왔다가 계단으로 딱 내려가서 보게 된 거가 되게 근사한 것 같아요. 소리가 일단 멋있네요, 여기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 엑스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하나는, 아무리 좋은 공간을 만들어줘도 뒤에 배후 공간에 주거가 없으면 아무도 안 온다. 만약에 도심 한복판에 예를 들어서 맨하탄 같은데 이런 게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팔레이 파크. 그거는 이거 한 100분의 1만한 사이즈잖아. 근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게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원래 엑스포는 말씀하신 대로 되게 몇십만 평의 땅이 필요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여기서 한번 잔치를 한 다음에는 거의 제대로 잘 쓰이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상하이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지역이 나중에 주택단지로 다시 재개발될 수 있게끔 그 위치를 잡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 건물만 남겨놓고 다 철거를 했거든요. 다른 땅으로 쓸 수 있게끔. 여기는 워낙에 땅이 많다 보니까 굳이 안 그래도 됐나 봐요. 그냥 어디 사막 같은 데다가 하나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이 전기세와 유지비와 이 사람 손님보다 더 많은 택시들을 보면 정말 유지관리비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게 역시 산유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저 자유로 들어봤냐? 저거 타볼까? 그리고 여기 택시 안 타도 될 만큼 뭐가 이렇게 계속 뭐가 있다. 걸어가면서 볼 수 있는 게. 어? 이거 탈 수 있는 거 아니야? 빌려서? Can I take this ride? But it's only for kids. 우리 그거 타지 않았나? 우리 텍사스에서 이거 막 풍차? 네. 그거 생각난다. Do you have to buy a ticket? Yes, sir. 이거 아무데나 앉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통으로 다 올라가는 거야? 두바이 전체 도시는 거의 디즈니 월드 같다는 생각을 해. 테마파크에 그냥 도시 전체가 있잖아요.
아무런 컨텍스트 없이 그냥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곳이니까. 오, 회장하는구나. 오, 여기 돌아. 와우. 저기로 한번 가봐야겠네요. 동그란데 이거랑 보는 게 더 멋있다. 이쪽에서 찍는 게 너무 친절한 전망대인 것 같아. 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아, 밑에 층에 또 뭐가 있어. Can we go downstairs? 여기가 땡볕에 더울 때는 여기서 있어야 될까? 낮 시간 동안에. 오, 내려간다. 우와. 와. 할 만한데? Thank you. 블랙홀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지붕이.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뭐 하는 데일까, 이게? 아, 공연장인가? 야, 이거 엄청난 트러스인데? 이 지붕에 있는 게 태양 전지판이네요. 태양광 발전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인 것 같은데. 야,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지었어. 건축에는 LEED라고 있거든요? LEED. 그게 뭐의 약자냐면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친환경적인가 이렇게 등급 매기는 게 있어요. V4 플래티넘을 받았대요, 이 건물이. 그래서 엄청 친환경적인 건물이다. 지붕은 다 태양광 그 전지판으로 돼 있고, 보시면 주변에 이렇게 버섯처럼 올라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저거. 저것들도 다 태양 전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가 기술적으로도 가장 발전돼 있고 철학적으로도 심오하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있죠. 인상 깊은 파빌리온들이 있긴 있어요. 저는 그중에서 기억나는 게 헤더윅이라고 영국 건축가가 한 것 중에 이렇게 상하이 엑스포 때 털북숭이처럼 씨앗들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은 것도 있었고, 영국관이 되게 멋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인공지능이 글자를 막 조합을 해가지고 시를 만드는 것도 있었어요. 그게 아마 두바이 엑스포의 영국관의 표면이 아마 그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되게 기억에 남는 거가 덴마크관 상하이 엑스포 때 마치 메비우스티처럼 계속 램프가 뱅뱅뱅뱅 도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사실 그렇게 이게 사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이거 안 짓는 게 가장 친환경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만약에 엑스포 전시하는 그런 기획자라면은 아키텍처럴한 장치는 한 10% 이하로 제한하고 다 나무를 심는다든지 조경으로 한 90% 해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자연 스스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다 그렇게 유도를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아까운 것 같아. 파빌리온은 뭐라고 그럴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정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물 그러면은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이 나눠져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딱 컨트롤되고 인간이 살기에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드는 게 대부분의 건축인데, 좀 넓은 면으로 해석을 하면은 내부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은 뭐 지붕만 있는 거라든지 바람이 막 통하는 그런 뭐 문이 없는 그런 건축들, 그런 것들이 이제 파빌리온이거든요. 제가 보고서 진짜 좋은 건축이네라고 느꼈던 것 중에 많은 것들이 파빌리온 건축인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거가 뭐 뮤지엄이라고 이름은 돼 있지만은 데시마 뮤지엄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냥 파빌리온이에요. 왜냐면 방수가 전혀 안 돼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비 오면 구멍으로 비 다 들어오고 뭐. 엄밀하게 따지면 판테온 같은 경우도 구멍 뚫려 있잖아요, 위에.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아니니까. 파빌리온으로 했을 때는 되게 새로운 건축을 하기가 좀 좋죠. 단열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냉난방도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지난 100년간 인간이 만드는 건축물이 너무 많은 설비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파빌리온은 그런 설비에서 자유로워져서 뭔가 새로운 건축을 시도하기에 되게 좋죠. 사실 파빌리온 건축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엑스포 파빌리온보다도 영국 런던의 하이드파크에 1년에 한 번씩 서펄타인 갤러리라는 게 있어요. 가시설물로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설치했다가 없애는 게 있거든요. 그게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초대받아서 그 서펄타인 갤러리에 건축가로 선정됐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세계적인 건축가 반열에 이르렀다 혹은 곧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됐다라고 하는 그런 게 하나 있거든요. 이거 보니까 이거 하나가 한 모듈인 것 같아요. 공장에서 제작하는. 근데 프레임을 한 다음에 한 30도로 기울어진 그리드가 있고 45도로 기울어진 사선이 들어가서 이 한 모듈러를 공장에서 만든 다음에 그 모듈러를 이 간격으로 뭐 1점 몇 미터마다 한 번씩 이 결착하는 요거를 넣고 그러면 딱 이 간격이 등간격으로 얘가 틀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합쳐가지고 만들고 여기 이 베이스 틀에다가 끼워서 고정을 시킨 거예요. 아시죠? 그 베이징 올림픽 스타디움 헐저그 듀미론이 설계한 거 이제 그거랑 거의 비슷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새 둥지 같이 만든. 근데 라이팅을 근사하게 하니까 진짜 멋있네요. 이거 확실히 여기가 이제 게이트잖아요. 우리 개선문도 게이트가 있고 그 로마 시대 때에도 어떤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거나 하면은 이런 문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이트를 만드는 거는 모뉴멘탈한 건축을 하는 데서 되게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가만 보면은 사실 저 건축적 구조적 원리는 보인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두 개의 서 있는 돌과 가로로 되어 있는 거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딱 세 개의 요소로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건축인 것 같거든요. 이거랑 제일 흡사한 느낌을 주는 거는 파리의 20세기의 개선문이라고 불리우는 라데팡스라는 건물이 있거든요. 그것도 딱 저런 비율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데팡스 그랜드 아치 건물하고 베이징 올림픽 스테디움하고 토요이토가 한 펜다 파빌리온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되게 그 요소들을 잘 섞어서 만든 파빌리온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본 광장은 그냥 좀 현대적으로 판테온을 약간 아랍 스타일로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방에서 360도로 진입할 수 있게 아치같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람이 다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좀 놀랐던 거는 그 위에 것만 밖에서 보였잖아요. 근데 그 안으로 딱 들어갔더니 이게 썬큰으로 돼가지고 또 다른 광장이 입체적인 광장이 있어서 그 안에 숨겨진 스페이스가 있었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사실 근데 그게 옆에서도 오아시스도 그랬잖아요. 들어갈 때는 별거 없을 거야 하고 하는데 계단으로 내려갔더니 되게 깊은 썬큰 되어 있는 광장이 있었고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둘 다 공통점이 우리가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오아시스가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장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막 지역 이쪽 중동에 있는 곳에서의 플라자라고 한다면은 오아시스의 플라자인데 오아시스가 공간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썬큰으로 돼 있잖아요. 물이 모여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무 그늘이 주변에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나무 그늘이 있고 약간 썬큰돼 있는 곳 그리고 물이 있는 곳 이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동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개념에 맞게끔 이게 디자인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평범하게 다른 도시들 온대 지방에 있는 도시들에 보면은 광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평평한 곳에 있다면은 여기는 특이하게 이렇게 다 썬큰시켜서 만들어 놨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느낌은 다른 엑스포에 비해서 저는 사실은 직접 방문해 본 게 상하이 엑스포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파빌리온들이 되게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어저께 우리가 갔던 전통 건축 마을에도 가서 보면은 되게 골목길이 좁았잖아요. 건물들이 바짝바짝 붙어 있어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들이 좀 그림자가 지게 하는 것처럼 뭐 수우크도 그랬고 전통 시장도 그렇고 근데 뭐 그 외에 딱히 와 이건 진짜 멋있는 거가 있다라고 보통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건축계에서 되게 소문이 많이 나거든요. 사진도 많이 돌고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두바이의 다른 도시 건축에 비해서 엑스포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스펙타클한 거나 뭐 초현실적이거나 이런 거가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요. 밤에 진짜 할 일이 없다 그러면은 두바이 몰을 가세요. 이게 공간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건데 아 그런 사람한테는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자친구랑 같이 두바이로 왔어. 되게 로맨틱한 드라마 보면은 왜 남자 주인공이 주로 실장님이라는 직장을 직업을 가진 재벌 2세로 나오시는 분들이 뭐 이런 데를 이렇게 놀이동산 하나를 다 통으로 빌려가지고 서프라이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연출이 가능하다 그런 걸 원하신다면은 밤 8시쯤에 두바이 엑스포관에 오시면 그런 느낌 충분히 아까 그 우리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 마음을 설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데이트 코스로서는 제가 강추합니다.